30대 신혼부부의 차라면 잘 달리고 아이들도 있을 테니 공간은 넉넉하게 유지 비용도 적당하게 이 모든 걸 잘 버무린 바로 이 녀석 BMW E시리즈 액티브 투어입니다. 액티브 투어라는 BMW 최초의 전륜 구동이며 BMW 마니아들 사이에서 독특한 외관으로 호불호가 나뉘는 녀석이기도 하죠. 네, 이 녀석은 보시다시피 미니 플랫폼보다 조금 큰 그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좁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 또한 또 전동 시트로 해서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자동은 아니지만 밑을 내리고 하면 쑥 올라갔다 쑥 내려갔다 쑥 위에 아래로 내려갔다 해서 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는 BMW DNA 그대로 아하! DNA BMW구나 그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MPV의 덕목은 바로 파노라마 선루프죠. 그래서 쫙 한번 이런 파노라마. BMW 내비게이션은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는 점과 전자식 기어 대신 예전에 사용하던 기어 노브를 장착한 것이 약간 아쉽네요. 네, 제가 타고 있는 이 액티브 투어러라는 이 녀석은 사실 약간 BMW 그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쉽게 말해서 지금 사실상 BMW가 채택하지 않고 있는 전륜 구동 그리고 MPV 멀티퍼포스 비클이라고 그렇게 약간 세상과 타협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실용적인 것과 합리적인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BMW가 결코 타협했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지 않게 만드는 액티브 투어라는 생각입니다. 재원상으로 보게 되면 2000cc에 150마력 33.7kgm죠. 상당히 재원상으로 봤을 때도 매우 저는 우수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퇴근 그리고 레저용 두 가지의 기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차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 기어가 스텝트로닉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8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욱더 단수가 높아질수록 좋은 연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복합 연비 17.0km를 딱 찍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운전하게 되면 또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디젤 차량. 아, 출퇴근과 레저를 합쳐놓은 그래서 MPV 같아요. 멀티 퍼포스 비클. 우리 또 멀티 해줘야 돼. 멀티. 응? 영국식 발음 아니겠습니까? 이 차량 역시 BMW이기 때문에 주행 모드가 별도로 위치, 컴포트, 스포츠 모드를 버튼으로 작동하죠. 이 앞모습만 볼 때는 제가 옛날에 시트로엔 C4 그랜드 피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구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감이 좋게끔 해놨는데 사실은 옆에 좀 A필러 부분하고 그 뒤에 C필러 부분은 개방감이라고 해놨지만 조금은 답답해 보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차라리 A필러를 좀 앞쪽으로 빼든지 해서 더욱더 큰 시야감을 가졌으면 하는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솔직히 듭니다. 이 녀석은 어쨌든 미니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뒷공간은 과연 클까요? 제가 직접 한번 시범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짐이 많았을 때 뒤트렁크 손으로 짐이 많잖아요. 그럼 발로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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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면 열립니다. 이게 정말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뒷공간입니다. 딱 두 가지의 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활용도가 높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짐이 별로 좋은 짐은 아니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지만 또 열어보면 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놔서 또 더 짐을 실을 수 있게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액티브 투어로 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홀딩을 맨날 손으로 했는데 아닙니다! 딱! 자동! 딱! 자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파워테일 게이트로 해서 자동으로 트렁크가 쫙 잠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뒷좌석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세워야 됩니다. 세우는데 다 안 세워지는데 하하, 미니에서처럼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잡아당기면서 가게 되어 있고 벨스도 여긴 잡아당겨야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뒷좌석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이 두 좌석이 슬라이딩으로 앞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 훨씬 더 트렁크 공간을 여유있게 하겠죠? 그리고 또 뒤로 눕힐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이렇게 허리 등받이까지 왔다 갔다 하면 더 좋겠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유아용 시트를 딱 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실을 수 있는 카시트 공간까지 확보해놨고 그리고 세 명도 여기 앉을 수 있도록 딱 해놨습니다. 세 명이 탈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알차게 만들어진 수납 공간이 이것저것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액티브 투어러죠. 하루 종일 제가 즐겁게 타봤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그 차인데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조이 모델과 럭셔리 모델. 조이 모델은 4,190만 원, 그리고 럭셔리 모델은 4,590만 원, 400만 원 차이죠. 내비게이션과 크루즈 컨트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요 MPV 모델하고 비교하고 싶으신 분, 너 다른 차 있잖아, 그러면 여기를 보시고 또 여기를 보시고 또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다 끝나시면 마지막으로 여기 페이스북 레아시스기 좋아요 아시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친구가 돼주시면 저도 좋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레아시스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멋진 차로 오겠습니다. 사랑하며 사시면 더 행복합니다. 레아시스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녀석도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